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일반 청년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.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5월 43,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조사 결과 가족 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.6시간이었으며 가족 중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는 주 돌봄자인 경우는 주당 32.8시간을 돌봤습니다.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 상태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25.7%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, 정신질환, 장기요양 인정 등급, 치매 순이었습니다. 가족 돌봄 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%로 일반 청년의 2배 이상이었고 주 돌봄자만 따지면 32%가 같은 응답을 해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.